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지금 관심이 많은 치료제 중에서 회복기 혈장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렸으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논문인데, 중국 선전에 제3인민병원의 이제 감염내과 팀이 1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위중한 코로나19 환자 5명에 대해서 이제 회복기 혈장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 치료 대상 환자는 그 우리가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를 네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위중, 중증, 중등증, 경증. 뭐 무증상도 있지만 어쨌든 증상 있는 환자들은 네 개의 중증도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위험한 위중한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위중한 환자는 중증 폐렴으로 급성 호흡부전, 저산소증, 또 인공호흡기 치료,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농도도 높은 5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5명의 회복기 환자로부터 혈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앓고 나면 그 환자의 회복한 환자의 이제 혈액에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치료 항체가 있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이 혈장을 취득했고, 이 사람들의 혈장에 있는 항체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투여한 것이 아니라, SARS-CoV-2 원인 바이러스 IgG 항체가가 모두 1대 1000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나 이제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중화항체가는 1대 40 이상, 40 이상으로 이제 검증이 된 회복기 혈장이죠. 그리고 회복기 혈장은 입원 후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이제 투여했고, 투여 전후로 체온, 그 다음에 소파 스코어, 이게 이제 환자의 중증 질환을 점수 매기는 척도입니다. 0에서 24점인데, 이제 높을수록 중증이다라는 얘기고, PaO2는 이제 혈액 내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가 얼마나 이 혈액 내에 공급되느냐, 바이러스 농도, 그다음에 이 투여 전후의 항체가, 혈액 항체가, 기타 인공호흡기 에크모 치료 이런 것들의 그 횟수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표가 좀 복잡은 한데 이제 5명의 그 위중한 치료 대상 환자입니다. 남자가 3명, 여성 2명. 그리고 전문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저질환은 한 명이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뭐그 모두 이제 위중한 환자들이고요. 투여는 발병 10일째 하고 20일째 사이에 이제 투여하게 됐고, 이 5명 모두 이제 위중한 환자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메틸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썼고요. 이게 항염증제죠.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그 과도한 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썼고, 또 항바이러스제를 요즘 뭐 신약 재창출이라고 하는 칼레트라, 또 인터페론 이런 것들을 썼고, 한 명은 이제 파비피라비어를 썼습니다. 네 명은 칼레트라를 쓰고 인터페론도 종종 썼고, 두 명은 파비피라비어를 콤비네이션 했습니다.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회복기 혈장을 취하한 후에 여기 이제 그래프가 네 개가 있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CT 값입니다. 이 CT 값이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 농도인데, 이제 PCR을 리얼타임 PCR을 하면 CT 사이클 스레숄드라고 하는 CT 값이 나옵니다. CT 값이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많고, 높으면 바이러스가 낮고 이제 음성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5명의 환자의 각그 CT 밸류를 색깔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로 투여 시점에서 낮았는데 뭐 20, 30 이하로 낮았죠. 그런데 이제 치료하면서 일주일 12일째 가면서 이제 CT값이 다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음성으로 전환이 된 거죠.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검체에서 음성으로 바뀐 거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소파 스코어. 중증도 점수라고 그랬죠. 아까 0에서 24점인데, 처음 투여했을 때이 중증도 점수가 높았는데, 12일째에 가서 세 환자 모두 중증도가 향상된, 내려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혈액 내 산소, 포화도, 산소 농도입니다. 이게 이제 호흡부전이 오면 혈액 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치료 시작 왼쪽에서 보면, 200 전으로 낮았는데, 오른쪽으로 치료 12일째 가면 다 300, 거의 모두 300 이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향상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체온입니다. 처음에 치료할 때 체온이 높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체온이 정상으로 37도 이내로 이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회복기 혈장을 하고 바이러스는 줄고 중증적으로 점수도 향상되고 산소 포화도도 향상되고 체온도 정상화되는 이런 변화로 이제 혈장 치료가 효과가 적이다. 그리고 5명 모두 생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 그래프는 이 투여 전후 회복기혈장 투여 전후에 치료 전후에 이 IgG, IgM 엘리자 항체와 중화항체가의 변화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그래프는 IgG 그러니까 항체인데요. 이 투여하고 나서 오른쪽을 보시면 각 개별 환자들의 IgG 항체가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 그래프는 IgM 항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5명 모두 투여 후에 7일째 가서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 그래프 마지막 오른쪽 그래프도 역시 이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중화항체 값입니다. 중화항체 값도 7일째 상승하는 초기보다 이거 아무래도 뭐 당연히 회복기 혈장에 있는 중화항체를 투여해주기 때문에 혈액 내에 이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논문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회복기 혈장을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겠다,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질병관리본 발표하고 실제 국내에 이제 연구자 또는 제약회사 등에서 이 회복기 혈장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